일본의 썸 송신도 할머니라고 그 유일하게 일본 정부에 소송을 걸고 싸우신 그 할머니 모시고 지원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피해자들의 상처라는 것이 보통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절대 알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상상력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송신도 할머니가 한 번만 더 있어도 우리는 죽었다. 정대협은 그렇게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몇백 명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어떻게 지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겠까? 대단하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면 아무 말안 해도 알아요. 저희도 송신도 할머니 한 분이셨지만 어디를 가나 많이 욕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한국말 표현을 잘 못하는 점이 있는데 송신도 할머니께서 우리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어디가나 하소연을 하세요. 그건 본인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었고, 그건 뭐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피해자, 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 놓은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말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럼 저희는 대꾸는 절대 못 합니다. 한마디도 못 해요.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아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못 하지요. 지금 정 의원이 그렇다고요. 윤 대표가 그동안에 제가 약간의 말을 나누었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걱정이야.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나는 그게 걱정이라고 지금도 방금 전에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솔직히 더 답답하지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의 심정도 알고 윤 대표의 심정도 알고 더 이상 한국의 언론에서 무책임한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두가 상처를 입는 일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좀 감정적이 할머니와 뭐 김복도 할머니 사이, 또는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과의 사이가 예전부터 안 좋아서 이런 문제들이 또 개인적 감정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간이라는 게 자기 감정이 없을 수 없으니까. 또 제가 그동안 보면은 이용수 할머니 또 이용수 할머니대로의 활동 영역을 만들어 왔고, 또 윤미향 대표나 김복덕 할머니나 기로랑 할머니 또 이쪽 부분대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왔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위안부 활동이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운동에 있어서 무슨 차질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게 확대돼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김현정 씨 같은 경우, LA 김현정 씨 같은 경우는 이용수 할머니를 많이 이제 앞세우면서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 제가 본 경험이 있고, 또 윤미향 대표는 기로노 할머니나 김복덕 할머니나 또 다른 분들과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좀 지금보다 더 많았으니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었지만 점점점 줄어들면서 운동의 어떤 그이좀더 확대 또는 운동의 어떤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앞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대협에는 김복덕 할머니가 있었고, 또는 나눔의 집이나 또는 김현정 씨나 또는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용수 할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할머니 간의 감정보다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내가 더 잘하고 싶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대표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데, 윤미향이가 이용수 할머니를 배신했나? 그러면, 아니면, 윤미향이가 정의연의 활동을 배신했는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배신자란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면서 운동의 방향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운동의 방향은 바뀌어야 되지만, 그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바뀌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활동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이 재정립되는 것인데, 그런 운동의 축적이 정연에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정연의 활동이 그 운동의 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일본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어요. 또 정의원에서 베트남의 학생들과 같이 가가지고 투어도 하고, 또 독일에 가서도 같이 투어를 하면서 서로 각 나라의 그런 아픈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 센터를 워싱턴에 세우겠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한 이 여성 폭력의 문제, 또 앞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들을 과거의 우리의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들이나 차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대비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만들자고 하는 운동으로 정의원 운동이 변화되는 거죠. 정대협이 정의원으로 바뀐 거와 마찬가지로 그 운동 자체도 정대협의 운동에서 정의원의 운동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그 얘기를 그냥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이, 방향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용수 할머님이 못 보고 계시고, 그거를 못 보셨으니까 그런 운동을 안 한다고 정의연을 이렇게 좀 비난하시거나 비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과거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이용수 할머님이 진짜 이 위안부 활동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진솔하게 내놓으신다면 정의연이나 또 우리들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에 대한 비판, 육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진짜 이용수 할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운동, 우리 위안부 운동의 발전 방향을 얘기해 주신다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기는 하고 싶다. 정의연이 그것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정의연과 함께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연하고 저희 일본 단체하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해서 일본의 젊은 학생 청년들을 한국으로 방문하게 해서 거기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이미 몇십 명이 그렇게 한국을 다녀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머님께 좀 오해가 없도록 전달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도 보도가 돼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젊은이들이 안타까워해서 한일 청년의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바로 즉각 발표했거든요. 그때 하루만 홍보를 해서 빨리 내고 싶으니까 오늘 하루만 이에 찬성해 주실 분을 모집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80여 명이었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31명, 그리고 일본 사람이 51명이었어요. 일본인이 더 많았다는 거. 이게 그동안 정의연이 일본 학생들에게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고 주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 안에는 자기들이 정의연의 발동을 보면서, 특히 그 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문장도 있어요.